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지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호남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내에선 탈호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자가 분석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밝힌 당의 노선은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의당이 가야 할 길이자 다당제에서의 역할입니다. 안 대표가 중도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보수 야당과의 통합 연대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호남을 구애했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결단이 있을 때마다 안 대표는 곧바로 호남을 찾았을 만큼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당대표 취임 후 열흘이나 지난 오는 6일에야 뒤늦게 광주 전남 방문에 나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역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들이 취임하자마자 호남을 찾았던 것과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극우 내지는 극좌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념적 정향하고 동일하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그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이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탈호남에 대한 당내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당권을 잡은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는 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